탑이라는 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띠띠띠 할 때 찍으면 베탈 프레임이 터지는데 그때는 공격의 장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한 발 쏘고 나면은 한 발이 그 필름이 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페탈 프레임 때는 그 재장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한 번에 연사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페탈.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타이밍만 잘못치면 손맛이 있다고는 하는데 손맛을 느끼기엔 적들이 너무 지루하네요. 예. 게다가 이제 카메라를 갖다가 이게 지금 제가 설정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설정을 바꾸면 이렇게 하면 돌고 이렇게 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가 돼요.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 안에서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도 게임 화면이 보여요. 딱 카메라를 찍는 그 카메라 모습이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카메라 찍는 기분이 나요. 그러면 이번엔 미운가 본데? 히소카도 있잖아. 자, 쏜다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왔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정도는 괜찮죠. 한 번 정도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지루해지겠지. 그걸로 그 때문에 보는 거죠. 자, 가지 말아줘. 더 이상 나만 두고 가지 말아줘.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자, 엄마를 외치고. 실제적으로 엄마가 행방불명 된 걸 산에 가서 찾아왔었죠, 미우가. 제가 미우거든요. 그리고 미쿠라고 불리는 엄마는 다른 작품의 주인공 역할을 했었던 캐릭터고요. 그게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엄마가 없어. 또 혼자 산으로 간 걸까? 사진기 들고. 사연기? 어째서 여기에? 오래된 사진. 엄마가 갖고 있던 건가? 엄마랑 이 남자는 설마? 야, 쫓아야만 해. 나를 더 이상 혼자 두지 마. 엄마라고 하네요. 그렇죠. 미쿠입니다. 다른 작품에서 주인공 역할을 계속하고 실제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좀 중요한 위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아, 1편 주인공인가요? 어? 엄마가 지금 방금 나갔어. 자, 여기에 엄마가 앞에 적 다 잡았으니까
얘는 좀 편하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릴 적부터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어. 오빠만이 나를 알아줬지. 오빠만이 나를 알아줬지. 그때 나만이 남겨졌어. 고통과 함께. 대장부엉이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모. 아, 하지만 곁에 있지 못하게 되어도 좋아. 한 번만 더. 잠시만이라도 좋아.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사라져버리기 전에 라고 얘기하네요. 사라졌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어? 피아노군요 여긴. 잠시만요. 괜찮겠지? 이 뭔놈 배터리가 맨날 없어. 이놈의 패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계속 찍고 있는 저 유령처럼 걸어가는 여자가, 예, 아까 계속, 예, 엄마이고 1편에 예, 주인공이었던 미쿠라고 하네요. 여기서 사진을 찍었을 것과 안 찍었을 경우에 분기가 나뉜다고 하는데요. 일단 전 찍었으니까 찍었던 쪽으로 갈게요. 여자의 스냅샷은 찍어주는 게 예라고 배웠습니다. 스냅샷 맞죠? 요즘 유행하는 자연스럽게 착착 찍는. 제가 단어가 약해서. 이곳에서 유언의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어. 그건 죽은 자와 산 자를 하나로 이어주는 의식. 얘 또 왜? 도무라의 사진. 토무라의 사진은 오래전에 MI 대역. 손님은 이 토무라의 사진을 보고 이끌린 무녀와 혼약을 맺는다. 그리고 같은 상자에 넣어진다. 무녀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가? 영원히. 새 신부가 되는 것을. 예, 안티카트님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이쪽은 그냥 또 맵이 굉장히 길어지는 느낌인데 지금? 맵을 보는 순간 그냥 확 짜증이 나는데? 병풍 그냥 치우고 가자 좀. 왜 이렇게 게임에서 매너가 있는 거니 니들은? 벌써 1시 반이야. 와. 뭐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 다시 내려가보자. 예,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플레이타임 굉장히 길걸요? 물론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게임이 플레이타임이 길어지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스킵을 할 수도 없어요. 나오는 거 다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플레이타임 자체가 예, 플레이타임 자체가 길다기보단 예, 시간을 길게 끄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중간에 이제 나중에는 막 초반 같은 경우는 문이 잠겨있고 이런 것들을 진짜 뺑뺑이를 엄청 시키거든요? 왔다갔다를 엄청 시킨단 말이에요, 이 게임이. 그니까 같은 맵과 비슷한 느낌의 그 맵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니까 게임 흐름이 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지루하죠. 예, 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하죠. 잘 안 된 게임은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고전 게임도 아니고 최신 게임이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트렌드를 왜? 아쉽네요, 저는. 빨리 와, 빨리 와. 글쎄요, 단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아집일 수도 있고요. 좋았어, 페이터 프레임. 회피 들어가고. 페이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여기서부터 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확정이죠, 나름. 이제부터 아까처럼 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처럼 되지만 않아서 좋겠는데요, 진짜. 그런 불안함을 씻을 수가 없죠. 와, 제발 좀. 얘도 좀 죽어라. 아, 이미 죽었구나. 미안해. 있지 않을까요?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오케이, 데미지. 지금으로선 네, 아직까지는 누가 포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페이탈, 페이탈, 페이탈. 남캐하고 역캐하고 좀 다른 게 남캐가 들고 다니는 사진기는 애초에 연사 기능이 있어요. 뭐야, 아직 죽은 게 아니었어? 바로 걸어오던가.
얼굴을 찍지 않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저렇게 다니는 건가? 그러니까 원래 되긴 되는데 그래도 베타를 맞추면 더 빨라지긴 해요. 대신 데미지가 약하죠. 한 방 한 방에. 그리고 재장전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오, 데미지 봐라. 눈물 난다. 와, 사진 씹고 들어왔어. 저주까지 걸렸죠. 오, 피 깎기 속도 보소. 지금 종작만 1시간 50분째입니다. 근데 1시간 50분 동안 했는데 스토리가 뭔가 진행됐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진행의 흐름이 너무나도 아쉬운 게임이네요. 배분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원래 막판에 가면 더 몰입이 되고 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야, 이래서 번역을 안 했지 뭐. 보니 막판에 가니까 게임 자체가 급 지루해지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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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보자. 맵이 일방통행이거든요? 분위기를 딱 보니까 특정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유도를 해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계속 나온다는 얘기 같아요. 잘 와주셨습니다. 아소님께서 아소하고 헷갈려하는구나. 다시 와주실 거라고. 너무나도 경사스러운 일이군요. 매드치 상태는 이미 결정하셨겠지요? 여기라는데? 자, 요원이 거행되는 장소. 이 안에 누군가가 기다리는 건가? 아니, 내가 누군가를 고른다는 건가? 요스가를 가진 자는 그 주인에게 인도하여줬다. 새 신부의 사진. 그녀는 이 산의 무녀였다. 히토바시라 제물로서 황천으로 바쳐져
지금도 이산 어딘가에서 연구하러서 그 혼약자를 기다리고 있어. 자, 백발의 다발. 아소 박사의 물건 중 남겨져 있던 것. 항상 꾸던 꿈에 나오던 소녀. 그녀 또한 이산에 와 있었다. 그리고 소년 시절에 아소 박사에게 요소관을 넘겨준 채 기다리고 있어. 난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 거지? 이제 골라야 되는군요. 전 백발을 가겠어요. 왠지 저 아이가 계속 신경 쓰여. 여러분 신고는 하지 마세요. 전 순수하니까요. 와주었어. 드디어 와주었어. 자, 여기야 여기. 뭐라? 같이 죽자라는 느낌인데? 드디어 맺어지는 건데. 그래서 분기래요. 자, 질문과 답변님 어서오세요. 이걸 쓰러뜨릴지 질지가 정해진다는데? 일단 쓰러뜨리겠습니다. 쓰러뜨려야지. 어감이 더 좋지. 아, 참, 죄송합니다. 페이탈. 예, 어서오세요. 이제 거의 엔딩을 보는 것 같아요. 피통이 막혔지, 근데? 응? 한 마리가 아닌 건가? 어? 보스라 이건가? 아, 놀래라. 아, 원킬 난 줄 알았네. 내가 피를 안 차는 거군요. 일로 와. 어? 공격 안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래, 알겠어. 관절이 별로 좋지 않은가 보구나. 어린 나이에. 계속 저렇게 힘이 없어서야. 됐, 페이탈! 어? 순간이동했어. 일로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야. 내가 도저히 너 따라는 못 들어가겠다. 야, 그 정도로 막장은 아니야. 뭐야? 자칫 선택을 잘못했다간 철컹철컹이 방문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단어죠. 회피하고 자 새로 찍기 잡은 건가? 아, 기름칠 좀 해놓지 소리가 뭐 저래. 인형 구체 관절은 기름칠 안 하나? 아이 눌렀잖아. 아 진짜 귀찮다. 놀러와. 자 회피 회피. 좋아 좋아 일로와 이쪽인가? 아닌데?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사진 찍을 때 너무 움직이면은 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아 초점이 뒤로 빠지는 거. 아무리 인형이라고 해도 비율이 좀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 얼굴이 아니라고 데미지를 못 줬어. 아 자기 얼굴을 저 인형으로 가리는구나. 그래서 데미지가 좀 제대로 안 들어간 거군요. 저때 조준이 안 되더라. 자 페이탈. 자 치즈. 귀신이 머리 쓰네. 셔터 찬스입니다 이번엔. 얼굴만 치워봐봐. 바로 셔터 찬스. 자 페이탈. 페이탈 페이탈. 얘 언제 죽는거지? 안쪽으로 한번 싹 모은 다음에 뭐 날 쫓아와 주는 건 참 고맙긴 한데. 얘보단 아까 그 백발을 잡는 게 응? 인형 잡은 것 같아. 아닌가? 막 인형이 한두 마리가 아니구나. 사실상 쟤들은 잡아봐야 의미가 없는 건가? 아니 뭐 쟤를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인형은 무한 리젠이고